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의 슈퍼히어로 손세이셔널의 주인공이자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멋진 가마차기 슛으로 결국 새 역사를 또 쓰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역사적으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전설의 차범근 선수의 기록이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로 드디어 깨고 말았습니다. 전설의 차범근 선수의 17골 기록을 넘어 18호, 19호 골까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멋지게 만들어낸 모습인데요. 이에 BBC는 손흥민 선수를 대놓고 극찬 환호를 보냈는데요. 아름다운 골을 넣은 손흥민,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자 될 것이라며 평점 9.8을 보내며 손흥민 선수 극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역사의 순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의 큰 활약 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리버풀의 한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을 예정인지 저희 월드포스트TV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크게 꿀밤을 두 번이나 때려주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개인기록 역사상 처음으로 19호 골을 터뜨리며 전 세계인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모두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다리고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역시 월드클래스는 배신하지 않았고 엄청난 대 승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순위 단독 2위로 올라섰는데요. 레스터시티와 경기전까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득점 공동 2위였는데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로 인해 이제 단독 2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로선 처음 있는 일이며 역사에 남을 장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의 현재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4위 안에 들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것인데요. 5위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승점 61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승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토트넘을 견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풀 소속 모하메드 살라 선수인데요. 살라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1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위이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득점 선두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를 3골 차로 뒤쫓고 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남은 경기는 4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야심차게 따라간다면 살라의 득점 순위 1위를 따라잡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번 레스터전 경기 직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경기 후 현지 취재진이 득점 랭킹 1위 욕심이 나지 않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나는 기회가 나면 항상 골을 넣으려고 누구보다 노력할 것이다. 득점 랭킹 1위는 늘 나의 꿈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인터뷰의 의미는 이번 8일에 있을 리버풀 소속 살라의 득점 랭킹을 따라잡겠다는 큰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러나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개인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항상 팀이 먼저라는 겸손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좋은 인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다가올 리버풀전에 대한 승리의 각오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순위로 시즌을 마치고 싶다. 나는 토트넘 팀으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플레이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골을 넣어 정말 행복하다. 슈팅을 때리는 순간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받고 득점으로 연결돼 행복했다. 하지만 힘이 승점 3점을 따낸 것이 더 행복감을 준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짧은 인터뷰 안에도 좋은 인성이 묻어나지만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손흥민 선수를 극찬과 기대,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와 득점 랭킹 1위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 자신의 역사를 새로 쓰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우며 멋진 활약을 크게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도 멋진 활약할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월드포스트TV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스트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